기본이 돼야 될 것은 아무래도 자기 이야기를 거짓 없이 솔직하게 쓰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,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, 어필을 하는 것은 중요하되,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다, 이런 잘난 척하는 듯한 뉘앙스나 이런 것은 굉장히 피하는 게 좋은 것 같고, 또 공백기가 있다면 그것을 누가 봐도 아, 공백기가 있을 만했구나 할수 있도록 이런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그동안의 경험들을 쭉 나열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역량과 강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강점들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사소한 경험이라도 자신만의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1차 실무진 면접 때 저희 투자기획 실장님과 투자관리 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, 그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상세하게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. 실제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제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잘 숙지하고 어떤 질문을 하실지 미리 예상해보고 답변을 준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1차 실무진 면접에서 그 IRR이랑 MOIC가 뭔지 아냐 하고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이 정도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면은 다들 준비를 해가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영어로 그걸 말해봐라.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, 5초에서 10초 정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동안 기다려주셨어요, 생각할 동안. 한 템포 쉬어가니까 저도 이제 하얘졌던 머리가 다시 하얗지 않게 돌아와서 잘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잠깐 멈추고 쉬고 해도 막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니까 그 템포를 면접자가 조절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